중국 3대 악녀를 아시나요? 바로 서태후와 측천무후, 그리고 이 여인이 포함되죠? 바로 한나라의 여태후입니다. 하지만 요즘엔 여태후와 측천무후의 평가가 달라져 악녀에서 이름을 빼야 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고, 서진의 가난풍을 3대 악녀 중 한 명으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죠. 여태후는 중국 최초의 황후이자 최초의 황태후이며 최초의 태왕태후이기도 했던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초의 황제는 진시황제이고 두 번째 황제는 이세황제 호에였지만 그들이 황후를 책봉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여태후가 최초의 황후가 된 것이죠. 그녀는 동네 양아치 백수건달이던 남편이 황제가 되기까지 엄청난 고난과 우여곡절을 겪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치인데요. 그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아버지 여공이 동네 양아치 백수건달인 유방을 보고 나서 그가 훗날 대단한 인물이 될 거라 생각해 그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죠. 그런데 웃긴 점은 당시 유방이 싫다고 하며 여공의 청을 거절했지만 여공이 유방에게 애걸복걸에 겨우겨우 시집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녀의 고난의 삶은 시작돼버리고 말았는데요. 백수건달의 양아치이던 남편 유방이 동네에서 수많은 사고를 치고 다니기도 했고 온갖 불법적인 일도 저지르고 다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고치고 나서 도망친 남편 대신에 여치는 대신 처벌을 받기도 했고 심지어 옥살이를 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모진 고초를 겪고도 굉장히 강한 기백을 가지고 있었고 담력과 야망도 큰 그런 여인이었죠. 그러다 보니 유방이 항우와 전투를 치를 때는 시부모와 자식들을 잘 먹여 살리면서 집안의 가장 역할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항우의 포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항우 앞에 포박되어 꿇려있는 상태에서도 넌 내 남편한테 상대도 되지 않는다며 죽이려면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할 정도로 담력도 끝내줬죠. 그녀의 그런 대찬 행동에 항우와 다른 항우의 부하들도 당황해했다고 합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지나 결국 유방이 항우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한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남편 유방은 황제가 여치는 황후가 되었죠. 이때까지만 보면 대단한 성품의 소유자인 여걸로 느껴지지만 황후가 된 이후부터 그녀의 잔인무도한 성격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야사에서 여치는 원래 상냥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유방을 만난 후부터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 성격이 악독하게 변해버렸다고 하죠.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된 이후 한신과 팽월, 경포 등 한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던 개국공신이자 자신과 성이 다른 제후왕들을 숙청하고 유씨 황족들을 제후왕으로 봉하고 싶어 했지만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섰던 인물이 바로 여치였는데요. 우물쭈물하던 유방을 대신해 여치는 개국공신들을 가차없이 숙청해버렸죠. 유방의 오래된 친구였던 노관은 이 소식을 듣고 여치가 두려운 나머지 훗날 유방이 죽은 뒤에는 흉노에 투항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여치의 정치 개입이 잦아지면서 자신의 일족들을 조정의 높은 직위로 등용하려고까지 했죠. 이런 여치의 행동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유방은 뜬금없이 태자 유영을 폐위시키고 척부인과의 소생인 유여의를 태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척부인은 유방의 이런 행동에 동조해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만들기 위해 온갖 모략을 일삼으며 여치에게 대들기까지 한 것이죠. 이에 격분한 여치에게 한신하가 장량을 찾아가 보라는 간언을 올렸고 궁지에 몰렸던 여치는 장량을 찾아갔는데 장량은 여치에게 상산사후를 태자 유영의 편으로 만들라는 조언을 해줬는데요. 대신들의 격렬한 반대와 더불어 상산사후가 태자를 따르는 걸 본 유방은 태자 교체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방은 분명히 자신이 죽으면 유여의와 척부인이 여치에게 해코지를 당할 것이라 생각해 유여의를 조왕으로 봉했고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버렸죠. 만약 척부인의 아들 유여의가 태자가 되어 다음 황제가 되었다면 여치와 유영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여치는 남편이 백수건달이던 시절부터 남편 때문에 온갖 고초를 겪었고 가족들 부양까지 그녀가 맡아서 다 했는데 남편 유방이 황제가 되고 나서 그녀를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척부인의 눈 돌아가서 조강지처인 자신과 아들에게까지 해를 가하려 했으니 그녀가 유방과 척부인에게 느꼈을 분노는 엄청났을 것 같죠. 그러다 보니 여치는 척부인에게 엄청난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유방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여치의 아들 유영이 해제로 즉위하자 여치는 태후가 되었으며 한나라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강력한 권력의 칼끝은 유방의 첩들과 자식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치의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있었던 무시무시한 피해 복수가 시작된 것이죠. 여치는 곧바로 척부인을 불러들여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목과 발목에 쇠고랑을 채운 뒤 감옥에 가두고 하루 종일 쌀을 찢는 벌을 내렸죠. 그리고 나서 여친은 유여이도 불러들여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계획을 눈치챈 혜재는 여치의 부름을 받고 수도로 온 유여이를 데리고 가 보호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혜재가 잠시 화를 쏘러 자리를 비운 사이 유여이는 독살당하고 말았죠. 아들이 독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척부인은 분노에 사로잡혀 여치에 대한 온갖 욕설과 저주의 말을 퍼부었는데 이런 척부인의 독설은 결국 여치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개빡친 여치는 척부인을 산 채로 팔과 다리를 잘라버렸고 눈도 뽑아버렸으며 벙어리가 되는 약을 먹여 말도 못하게 만든 다음 귀에는 유황을 부어 귀까지 들리지 않게 만들어버렸죠. 그렇게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한 채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마치 인간돼지가 돼버린 척부인을 돼지우리에 던져버려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만 봐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잔혹하지만 야사의 기록은 더 잔인한데요. 여친은 척부인을 발가벗긴 뒤 남자 죄수들이 우글거리던 감옥에 넣어버렸고 죄수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만들어 버린 뒤 그녀의 중요 부위를 지디겨 놓기도 했다고 하죠. 거기다가 척부인의 눈이 멀기 전에 아들 유여이의 시신을 가져와 척부인에게 보여주며 그녀를 있는 대로 농락했다고도 합니다. 여친은 유방의 다른 첩들도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다른 첩들은 국내의 구석진 곳에 유폐시키는 정도만 했을 뿐 척부인에게 한 것만큼 잔인한 형벌을 가하지는 않았죠. 어쨌든 여친은 척부인을 돼지 우리에 던져놓고 나서 자신의 아들인 혜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처참한 광경을 보여주었는데요. 척부인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혜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해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린 혜재는 어머니 여치에게 사람이 이럴 순 없다. 어머니의 아들인 제가 무슨 염치로 천하를 다스리겠느냐 라고 말한 뒤 정치에는 손을 떼버렸고 술에 빠져 폐인 같은 삶을 살다가 23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혜재가 충격을 받아 기절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던 척부인은 인간돼지가 되어 돼지우리에 던져진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지만 정신이 무너져 내려 아마도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것 같죠. 혜재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후 혜재의 양자였던 유공이 소재로 즉위했고 너무 어렸기 때문에 여치의 섭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재 유공이 자신의 친어머니가 할머니 여치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복수를 결심하게 되었죠. 그러나 얼마 안가 그 사실마저 알게 된 여치는 유공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유폐시킨 후 음식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치는 다음 황제로 유홍을 올렸죠. 그렇게 황제까지 자신의 마음대로 갈아치워버렸던 여치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 밖으로 나갔다가 어떤 푸르스름한 개에게 그녀의 겨드랑이를 물리면서 병에 걸리고 말았고 결국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여치는 자신이 권력을 잡고 난 뒤에 자신의 일족들을 제후왕으로 봉해 세력을 넓혀나갔었는데요. 여씨 일족들은 그녀가 죽고 나서 대신들에 의해 모두 숙청되거나 쫓겨나고 말았고 그렇게 한나라에서의 여씨 천하는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기를 쓴 사마천은 여치가 정권을 잡고 나라를 다스릴 때는 천하가 평화로웠다고 평가했는데요. 조정 내에서의 권력 다툼은 끊임없이 벌어졌지만 백성들은 농사를 열심히 지으며 다른 때보다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고 하죠. 비록 척부인에게 행한 악행들과 공신들의 숙청, 황제를 제멋대로 갈아치우고 여씨 일족을 고위관료 자리에 등용한 점을 보면 그녀가 그렇게 썩 잘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도 보이지만 백성들에게만큼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걸 보면 서태후나 가난풍과 같이 그냥 악한 인간들과는 달리 중국 3대 악녀까지 이름을 올릴 정도로는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동네 백수 건달의 아내로 불쌍한 삶을 살다가 한나라 최고 권력자의 삶을 살았던 중국 3대 악녀로 일컬어지는 여태후 여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